안녕하세요. 하루 한마디 이탈리아어. 저는 비올라입니다. 오늘은 직업이 뭐니 하는 표현 이탈리아어로 알려드릴게요. 직업이 뭐니? Che lavoro fai? Che lavoro fai? Che는 무엇? Lavoro는 일. Fai는 하다 라는 fare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직업이 뭐니?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 직업이 뭐니? Che lavoro fai?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야 라고 할 때 우리 이탈리아어 명사는 남성과 여성이 나눠져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남학생이야 라고 하면 sono studente, sono studente. sono 하면 나는 뭐뭐다, 영어의 I am에 해당하고요. studente는 학생, 남학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sono 다음에 남학생이나 여학생과 같은 명사가 오면 나는 남학생이다, 나는 여학생이다 하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남학생이야. sono studente.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여학생이야 라고 해볼게요. 여학생은 studentessa입니다. 그러면 sono 다음에만 붙여주면 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여학생이야. Sono studentessa. Sono studentessa.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 직업이 뭐니? 그리고 나는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하는 문장까지 만들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오!